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런 포럼이나 이런 어떤 강연회나 다니기 시작한 게한 4, 5년 된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관심이 없다가, 관심이 생겼다가, 될까 말까 관망하다가, 이제는 뭔가 될것 같은 가능성도 보인다라는 쪽으로 점점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포럼에 제가 패널리스트로 했었는데, 그때랑 올해랑은 주제 자체도 한 단계 더 나갔고요. 많은 변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선비즈가 개최한 헬스이노베이션 포럼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침에 문형표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헬스케어 쪽의 세계 시장 규모가 8천조 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작년에 무역 흑자가 450억 불 났는데, 반도체 분야만 따질 경우에는 무역 흑자가 85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빼놓는다면 우리는 작년에 400억 불 적자를 봤을 거예요. 근데 세계 반도체 시장의 7%를 우리나라가 점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시장은 반도체 시장의 3배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1% 약간 넘는 그런 정도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헬스케어 산업의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뭔가 터져야 되는데 이제 터질 때가 무르익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오늘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터질 수 있을지 한번 고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하실 분들과 패널로 참가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하그룹 한국 지사장인 이원재 지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 상무 박인식 상무님 오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동수 한국 화이자 제약 주식회사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지현 키움 증권 리서치센터 이사 오셨습니다. 네, 우선 이원재 요즘하그룹 한국지사장님의 발제를 듣고 패널리스트들이 각 5분씩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디스커션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요즘하그룹 한국지사장 이원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스라엘 좀 가서 작년에 한국에 좀 들어와서 좀 한국어가 약간 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단어가 좀 이상해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는 글로벌적인 좀 이스라엘 헬스케어 동향하고 트렌드, 그리고 또그 전반적인 이제 앞으로 한국의 투자계 관련해서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헬스케어 시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불황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 투자장 입장으로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급속한 이제 고령화 부분에서도 헬스케어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5년간 정도로 이제 지속해서 본다고 한다면, 저희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탈, 글로벌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헬스케어 투자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시장은 이제 저성장 뉴노멀이라 시대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나노 기술, 이제 이런 모든 기술들이 이제 같이 융합되는 이제 그런 트렌드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헬스 컨버저노믹스 시대가 이제 올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도 페이스북도 미국 다음으로 또 최초로 R&D 센터를 이스라엘 테라비브에다가 R&D 센터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은 또 사용자들이 자기 갖고 있던 병들, 그런 분들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저 온라인 서포트 커뮤니티도 만들어서 공유했었고, 그게 바로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앞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 시장으로 이제 진입했다는 사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작년이었죠. 작년 이제 4월에 저기 운동 기록을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무브스도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페이스북도 시작을 했습니다. 필립스도 그렇습니다. 필립스는 헬스케어 부분하고 그리고 소비자 가전 부분들을 이제
그 합쳐서 이제 소비자들이 좀 쉽게 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이제 혁신적인 헬스 그 케어 상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그 필립스 R&D 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헬스케어 시장도 저희가 그 저희 작년에 이제 들어와서부터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그 한국에서도 인구 고령화 그 단계로 접어들면서 헬스케어 산업의 꾸준히 성장한 것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도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런 부분도 꾸준하게 이제 상승한 것도 저희가 보게 됐었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특히 이제 그 카카오톡, 다음 카카오톡 같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모바일 헬스케어 부분에서도 앞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처럼 좀 그 좀 넓게 나갈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S-헬스 같은 그런 기능들을 넣어서 앞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 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질 것으로 저희 그룹은 좀 전망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이제 요즘아 그룹 헬스케어 투자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저 요즘아 펀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벤처 캐피탈 생태계 그런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앞에 보시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 로고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기업들이 유명해서 그리고 커서 이렇게 저 넣은 거 아니고요. 이 지금 보시는 이 글로벌 기업들 위에도 3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고 R&D 센터를 한 개, 두 개씩 세워놓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펀드, 벤처 펀드 35%가 그 작은 땅 이스라엘에서 유입되고 있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 미국,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스닥에 상장하는 바로 이제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그 이 설명을 멈추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표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봤으면은 한 경기도 한 두 배 정도 될까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한번 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사막이고 거의 그 이스라엘 전 지역 70%가 사막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0%가 도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R&D 센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분쟁 또한 심해서 굉장히 이스라엘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꺼리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그리고 93년도 이전에는 또 이스라엘의 시장이 너무 작아서 벤처를 창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때 90년대만 해도 500만 명의 인구였었는데 아무리 창업하고 벤처를 투자해도 그 프로덕트를 팔 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500만 명 시장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시장을 그 마무리 만들어서 주변 국가에 팔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뭐 걸프 전쟁 그리고 뭐 이란 전쟁설 팔레스타인 분쟁 사실 저 또한도 폭탄 테러로 저 어릴 때 두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만큼 좀 이스라엘은 좀 그런 분쟁 컨플릭트도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근데 그렇게 시장도 없고 아무리 제품을 만들어도 팔 수가 없던 그런 나라가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에서도 90년도 때 창조 경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일 그 성장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요즘아 펀드였습니다. 요즘아 펀드는 그 모태 펀드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모태 펀드가 있죠. 근데 그 펀드는 좀 다른 펀드였습니다. 이 요즘 펀드를 최초로 만들었던 저희 회장이 당시 그 이스라엘 그 수석과학관 경제장관이었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이 너무나 실업률이 급증하고 모든 벤처들이 창업하면 망하고 실패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안을 했을 때 아주 간단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벤처들은 아이디어고 기술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바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제품을 뭐 팔아도 이스라엘만 팔았고요. 해외에서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차라리 중동 국가한테 팔았으면 좋았는데 중동 국가한테는 팔기가 어려웠었죠. 그런 관계들 때문이죠.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글로벌 네트워크 만드는 것은 말은 쉽습니다. 정말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져오는데 그런 펀드를 만들 때 해외 투자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요즘아 펀드는 약 1.65억 달러로 죄송합니다. 2.65억 달러로 펀드를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1억 달러는 정부가 저에게 출자를 했고요. 나머지 1.65억 달러는 저희 요즘아 펀드가 직접 전 세계에서 해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1.65억 달러 어떻게 보면은 2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20년 전이었으니까 큰 액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돈의 액수가 중요했던 게 아니었었습니다. 당시 요즘아 펀드는 그 돈 액수 중요하지 않았죠. 2천억인데요. 사실 정부가 마음먹었으면 2조 원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었냐면 정말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정말 좋고 좋은 피, 해외에 있는 그런 벤처 캐피탈 투자 그런 모든 노하우를 갖고 있던 그런 좋은 피를 이스라엘에 수혈받기 위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40%만 냈고 1억 달러만 냈고요. 나머지 60%는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돈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에는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 이 포인터를 봤을 때 국내 벤처, 이스라엘 벤처 캐피탈들은 이스라엘의 시장은 작은데 이거 투자해봐도 좀 그렇겠다 봤을 때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자들은, 이스라엘 들어왔던 해외 투자자들은 이거 내가 미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유럽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시장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벤처 캐피탈이나 펀드들은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해외에 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때 굉장히 많이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고요. 오늘날 100개 이상 그 나스닥에 상장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걸 썼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요즘 펀드도 이제 알려지게 되고 요즘 펀드 여러 번 거론돼가지고 이제 성공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저희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요즘 펀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돈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인큐베이터였었습니다. 요즘화 펀드가 93년도도 만들었대. 90년대부터 저희 요즘화는 그 이스라엘 전국 26개 인큐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인큐베이터에 그 센터장들을 전 세계에서 있던 해외 유대인파 그런 사람들, 해외에서 경험을 갖고 있던 투자자 출신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화 펀드를 만들기 전부터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벤처들이나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직접 뽑고 그래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펀드를 조성해서 그거를 매칭을 시켜가지고 투자했고 해외로 진출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헬스케어 같이 리스크가 굉장히 심하고 초기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소위 투자자들의 꺼리낌을 갖고 있던 이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기술 가치 평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기술 가치 평가도 정말 중요하게도 투자는 한 거겠지만 중요한 건 또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표를 보신다면 저희 그 거의 대반수 50%가 다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는 초기 벤처에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10개 펀드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중에 6개가 IRR, 그 총 수익률이 100%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좀 알려졌던 이제 수익률을 했던 거죠. 근데 그만큼 저희가 수익률을 높이고 많은 그 투자 액수를 반환시키고 해외 저희한테 돈을 맡겼던 기관한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를 했을까요? 저희는 예언자다이고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기술과 가치 평가를 하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시장 조사와 해외 트렌드를 파악을 한다 그런다면 얼리 스테이지에게 충분히 저희는 베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실 투자 자금이 제로였었습니다. 사실 그 맨날 전쟁만 있었고 그래서 투자하기가 꺼려웠었는데요. 근데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펀드 35%가 이스라엘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 짙은 파란 색깔이 이스라엘 자금이고요. 얕은 그 색깔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입니다. 2003년에서 2012년까지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점점 보시면은 해외 자금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벤처 투자가 성공했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공입니다. 많이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십 개의 벤처들이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초기라도 한 개, 두 개, 세 개 나스닥에 상장하고 그 벤처가 상장하고 엄청난 수익률을 냈을 때 해외 투자자들은 아무리 해외 정부가 투자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없어도 자연스럽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미국 실리콘밸리, 미국 전역 그 다음으로 전 세계 벤처 캐피탈 그 회사들은 다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모태 펀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도 자신들이 직접 와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제일 그 투자 그 자금들이 그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IT 그리고 헬스케어 부분들입니다. 매년 매년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요즘화 펀드의 그 관계에서는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넘기도록 하고요. 네, 그 대표 사례만 좀 몇 개 지금 시간상으로 좀 넣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그 투자 금액을 보시면 액수가 작습니다. 100만 달러, 150만 달러, 24만 달러 작습니다. 거기다 얼리 스테이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저희 회장님 보고 그 한번 회상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바이오센스든지
그리고 뭐 인스턴트든지 다 정말 조그만 회사들이었습니다. 컴퓨터 몇 대 놓고 의사들이 같이 이제 의사 병원을 이제 운영하고 그리고 추가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정말 똑똑하고 그리 인재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이공계 들어가서 졸업해서 그 벤처 CEO 되는 게 굉장히 선호됩니다. 의사 변호사 되는 것보다 그걸 굉장히 선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벤처 CEO들이 많이 성공을 하고 큰 액수로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 그런 분들도 지금 많이 창업으로 들어간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개 그 기업들 벤처들을 본다면 저희가 초기 단계 때 거의 다 투자했었는데 결과를 보신다면 굉장히 많이 그 엑싯 그리고 결과들이 출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들을 한번 곰곰이 따지고 디테일을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각 병원들도 다니고요. 그리고 대전에도 보고 여러 기술들도 보고 헬스케어나 그런 부분 벤처를 봤는데 공통점을 찾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저도 요즈마그룹 소속이지만 이스라엘 벤처들이 한국 벤처들보다 그렇게 기술력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오히려 어떤 그 벤처들은 한국에 엄청나게 정말 좋은 기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나 이렇게 봤을 때는 저조합니다. 그래서 조사해봤습니다. 왜 그랬는지요. 이거였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였습니다. 만약 그 벤처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해외를 진출하고 더 큰 시장에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 진출했었다 그런다면 그 회사는 정말 나스닥 상장하고 성공했었을 겁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봐왔던 그런 벤처들이 그런 벤처들이었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는데 기술력이 있는데 그게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이었죠. 저희 회장님께서는 한국에 여러 번 이제 방문하셨었는데요. 제일 충격이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도 잘 사용하시는 싸이월드 아실 겁니다. 싸이월드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싸이월드 대표가 싸이월드는 이런 겁니다. 이런 네트워크 서비스였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저 유즈마그룹 그룹 회장이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이거 페이스북이었네요. 이거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이거 왜 상장 안 시켰습니까? 왜 나스닥에 상장 안 시켰습니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싸이월드 그건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싸이월드가 해외로 진출하고 나갔었으면 오늘날 마크 주커버크, 페이스북 그런 거 없었을 겁니다. 더 놀란 게 있더라고요. 더 많더라고요. 한국에요. 스카이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스카이프가 있었습니다. 다이얼패드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했던 것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성공하는 것들이 아이디어 기술력 다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유튜브요. 한국에 판도라 TV 있었습니다. 지금 구글이요. 구글 전에 1년 전에 네이버가 창업됐죠. 그렇게 이스라엘 한국에는 좋은 아이디어고 기술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안타까웠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모든 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바이어 펀드도 생기고 국내에서 창조경제 부분에서 들어왔던 거고요. 저희도 사실 요즘어 펀드가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앞으로 4년간 1조 펀드를 저희가 투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어 스타트업 캠퍼스를 2천 평 규모로 서울에다가 지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 때 요즈마 펀드처럼 똑같이 투자하는 겁니다. 요즈마 펀드도 인큐베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술 가치 평가를 했었고 해외로 진출시켜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2000평 규모의 요즈마 스타트업 캠퍼스를 만든다면 여러 가지 섹터나 아이디어고 기술력이 있으면 정말 저희가 다 초청을 해서 거기서 투자를 하고 인큐베이팅하는 시스템을 가질 겁니다. 그 저희 요즈마 그룹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IRR을 100% 이상 높였고 수익률을 높였는데도 저희는 10개의 회사를 투자한다면 그 3개가 아니 그 7개가 실패를 했습니다. 100%를 내도 10개 중 7개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3개가 대박을 터뜨렸죠. 나스닥도 상장하고 해외 진출되고 엄청나게 큰 엑셋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3개가 한국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3개 벤처 CEO들은요. 여러 번 실패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실패에 대해서 관용이 굉장히 큽니다. 펀드에서도 실패해도 관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투자해주고 근데 한국에서 제가 여러 번 분들을 만나고 벤처 CEO도 본다니까 한국에서는 실패하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벤처 CEO들도 이거 잘못하면은 뭐 신용불량자도 될 수 있다고 그러고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투자해가지고 저희한테 많은 수익률을 내주고 저희한테 투자했던 해외 기관들이 돈 주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헬스케어는 실패가 많은 섹터입니다. 한 번 창업했다고요?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세 번. 한 번에 성공하면 정말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처럼 계속 이스라엘을 살았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벤처 CEO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나스닥 상장한 사람들 계속 만나고 저도 수석 투자 심사역으로 그 사람들 봤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도 다이어 펀드나 메디컬 디바이스 펀드 같은 경우도 실패에 관용적이고 또 정부가 그렇게 나서서 실패도 괜찮습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트라이해 주십시오. 그런 관용이 벌어진다 그런다면 우리나라처럼 아이디어 좋고 기술력 좋고 좀 우리나라에 좀 우수한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데서 아이디어 기술력 한다 그런다면 저는 굉장히 성공할 것으로 저희 그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ICT 부분에서 전 세계 0.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헬스케어는 0.02%라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0.2%라고 합니다. 정말 그거는 저는 이해를 못하는 그 수치입니다. 그런 그 퍼센티 수치를 본다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곳에 글로벌 네트워크가 접목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가지 그 저 전략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헬스케어 부분에 투자할 때요. 첫째는 요즘아 스타트업 캠퍼스를 통해서 인큐베이팅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 또한도 저희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상당수 얼마 정도만 투자를 하고 소위 말하는 LP, 리미트 파트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돈을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도 한국에서 안전하게 자연스럽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아 스타트업 캠퍼스가 바로 그런 기관이 될 겁니다. 좋은 기회의 그 벤처들을 이벨루션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대생 과정 창업 프로그램 부분도 저희 안에서도 그 같이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안트르프너십 기업가 정신에서도 교육될 수 있는 부분들하고 특별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벨레이션 저희가 유즈머 펀드 1호 때부터 시작했었던 그런 기술 가치 전문가들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고요. 나스닥 상장 전문가도 파견해서 국내 벤처들의 해외 진출에 많이 도움이 될 거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상업화 준비 완료된 기술을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해외 투자들이 한국에 고지 않아도 인터넷만 열어가지고 한국 벤처들을 볼 수 있는 디테일이나 영문화된 것들 별로 없습니다. 벤처 시어분들도 제일 먼저 저희한테 한국어로 보내줍니다. 근데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던 좋은 벤처들도 한국어만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영문화가 되어야 되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비데이터베이스를 통해가지고 해외 진출에도 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 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가지고 좋은 벤처들을 기록해서 해외 투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도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와이즈만 연구소도 그런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고요. 와이즈만은 그 연구자, 과학, 기술자 같은 모든 기술을 통해가지고 한 전세계 라이센스를 합니다. 매출은요, 매년 1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만들었던 그런 특허를 IP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에다가 라이스해서 뭐 머크 소로노나 그런 해외 글로벌 펀드 그런 펀드 통해 가지고 기업들 통해서 하는데 거의 매출이 1조입니다. 그만큼 기술이나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했을 때 성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라우딩 펀딩입니다. 사실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이나 뭐 PE들이나 그럴 때는 헬스케어들은 처음엔 좀 꺼립니다. 특별하게 기술가치 평가사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가치 평가사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충분한 그런 자료가 없고 거기를 잘 모를 때는 벤처캐피탈은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자금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리스크가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게 바로 크라우딩 펀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업이나 이제 기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특정 다수의 그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헬스케어하고 크라우딩 펀딩 그리고 그 주변에도 전 세계 그 글로벌 펀드들이 한국에서 도입이 되고 국내 벤처 캐피탈과 해외 벤처 캐피탈이 공동으로 같이 협력해서 된다 그런다면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국내에서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앞으로 투자가 활성화하게 된다 그런다면 해외 진출도 좀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즘아 펀드는 그 요즘아 스타트업 캠퍼스를 통해서 이제 여러 이제 벤처들을 이제 통해서 저희가 기술 발굴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 중반기까지 약 3천억 펀드를 1차로 먼저 조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섹터를 이제 조성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조인트 벤처 전략을 쓸 겁니다. 저희가 그 500개 기업에 한국 벤처를 그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500개 나누기 1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 벤처도 투자를 하고 또 하나는 중국 벤처도 같이 해서 조인트 벤처를 시킬 겁니다. 왜 조인트 벤처를 시키냐면요. 저희는 나스닥 상장을 굉장히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벤처와 중국 벤처, 그리고 싱가포르 벤처, 타이완 벤처, 인도 시장에 있는 인도 벤처 같이 조인트 벤처를 시킨다면 한국 시장과 인도 시장, 중국 시장에서 같은 마켓캡을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에도 굉장히 큽니다. 인도 시장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는 앞으로도 인도를 굉장히 그 가능성 있는 이머징 마켓 신흥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 벤처들과 그 공동 투자를 통해서 신흥 시장에 들어가서 신흥에 어마한 그런 인구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그 해외를 그런 그 발상 그런 그 주요 국가들보다 신입시장에서 진입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도 시장, 중국 시장 통해서 들어가고 앞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나스닥까지도 공동으로 상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요즘 스타트업 캠퍼스를 이렇게 통해서 좀 여러 이제 결과들을 좀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많은 좀 기대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펀드나 이렇게 통해서 아무튼 좋은 창조 경제의 기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박인식 상무님 한 5분 정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스틱 인베스먼트의 박민식입니다. 그 스틱 인베스먼트에서 헬스케어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20년 전에는 그 의대 실험실에서 쥐 가지고 실험을 하던 연구원이었는데 이제 뭐 한 15년 이상 투자를 몸담고 있으면서 그 저희가 이제 투자를 모든 시장이 사실은 수급이 불균형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투자 시장처럼 수급이 안 맞는 시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해준다고 아우성이고요. 투자자들은 투자할 데가 없다고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 불균형이 좀 해소가 되려면 저는 어느 산업이나 이렇게 생태계가 잘 조성되고 생태계가 선순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지금 투자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 그다음에 그 산업에 바라는 부분 그런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투자 환경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어쨌든 정부가 많이 돈을 풀면서 펀드가 많이 조성이 됐고요. 또 그 안에서 좀 세부적으로 보면 헬스케어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교과서에서 이제 벤처 캐피탈 머니를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어떤 산업이 잘 될지를 그래도 비교적 잘 맞춘다고 해서 그런 말들이 붙여진 것 같은데 실제로 2011년만 해도 1000억이 안 됐습니다. 1년에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되는 금액이. 그리고 비중도 한 7% 정도에 불과했는데 작년에 10%를 넘어서 한 1400억 정도가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가 됐고요. 올해는 3분기까지만 해도 벌써 1800억이 투자가 돼서 한 2000억을 상회할 것 같습니다. 비중은 이미 17% 정도 돼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IT 분야의 그 우리나라 산업의 견인차였는데 그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포화가 되면서 헬스케어 분야에 그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산업 쪽에 이제 바라는 부분은 사실은 산업 생태계가 조금은 이원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방 산업인 제약 산업과 또 아니면 병원 그리고 또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바이오벤처나 대학 연구소가 사실은 조금 이원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방 산업이 조금 더 그 후방 산업의 그 아카데미나 벤처들을 끌고 가야 되는 모습인데 그런 게 조금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기업에도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약산업이 아니면 병원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뭐 비즈니스 모델이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데가 우리 거를 라이센싱 아웃 해갈 수 있는지 국내 제약사인지 해외 제약사인지 그리고 그들의 니즈가 뭔지 조금 더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뭐 제일 부족하다고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고요. 또 사실은 이 헬스케어 서비스는 사실은 레귤레이션이 되게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들으신 부분도 있겠지만 바이탈 사인 모니터링 앱이 탑재된 핸드폰은 사실은 일반 핸드폰 들이면서 못 팝니다. 의료기 허가가 판매 허가가 있는 데서만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분들은 이런 레귤레이션도 사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생태계는 사실 투자자들은 한정된 펀드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펀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회수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M&A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상장을 시켜서 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PO 시장이 사실은 조금 언스테이블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너버티브한 회사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술 평가를 통한 IPO가 좀 스테이블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플럭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걸 좀 망설이게 되고 아무래도 그러면 매출이나 이익이 나는 회사들의 이제 투자를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수 한국화이자 주식회사 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화이자 제약의 이동수입니다. 뭐 저는 그 주로 제가 제약 업계에 몸담고 있으니까 글로벌 지금 제약 환경 특히 이제 R&D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콜라보레이션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도 뭐 아침 강의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헬스케어 분야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들,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전 인구에 대해서 대응했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점점 더 그 작은 타겟 환자군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치료나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점점 더 이제 전문화된 또는 이제 개별화된 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제약 업계의 그 대응, 즉 신약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사실은 아직도 과도기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과거의 뭐 엄격한 규제 환경 속에서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효과와 안전성만을 입증을 하면 이제 약을 신약을 출시할 수 있고 그걸 블록버스터로 만들 수 있었던데 반해서 이제는 거기 와 더해서 이제 경제성이라는 부분들을 또 입증을 해야 되고 페이어 그러니까 그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의료보험 환경에서 그 약가 지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나 또는 이제 페이어를 설득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제 도전이 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혁신들. 혹은 뭐 제약 분야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많이 얘기했던 디지털이나 모바일 혁신들 또는 이제 많은 이제 지식 분야에서 이런 정보 분야에서의 그 혁신들이 결국은 제약 분야에도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약 업계에서도 단순히 그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거나 또는 우리 연구소에서 A에서부터 Z까지 맨 처음에 이제 디스커버리한 부분에서부터 풀 디벨롭먼트 하는 것까지 A에서부터 Z까지 하기보다는 보다 그 효율적인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더 다양화하고 전문화에 집중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들, 오픈 콜라보레이션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이 결국은 연구 개발 상업화 과정에서 대학이나 뭐 다른 이제 바이오텍이나 또 다른 기업 연구소와 외부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서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고 이것이 최근 이제 글로벌 제약 기업에서는 R&D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나 이제 그 또는 바이오텍 또는 뭐 벤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또는 이제 대학이나 병원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만큼 협력을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의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위해서는 바이오 메디컬 전체 R&D와 그리고 그 전체적인 이제 에코시스템과의 이제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이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R&D의 그 불확실성과 위험을 또한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도 동시에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일어나는 이제 혁신의 속도나 또는 범위가 어떤 한 회사나 한 산업이 실제로 모든 것을 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그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필연적인 선택이 결국은 오픈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화이자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이고 뭐 저희가 매출이 약 1년에 500억 불 정도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실제 제약회사들이 전통적으로 보면 약 15% 정도의 돈을 그 매출의 15% 정도를 R&D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신약을 개발하는 데 약 10년에서 15년의 시간 그리고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10억 불 이상의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과학도 계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은 1990년대에 그 한 해 FDA에 허가됐던 약의 숫자가 약 30개, 뭐 가장 많을 때가 한 34개, 35개 정도인데 그것이 지금
뭐 R&D에 투자하는 돈은 뭐 거의 몇 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FDA 금년에 아마 FDA가 허가하는 약 작년에 FDA가 허가한 약의 숫자가 한 똑같이 그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는 2000년 초에는 25개 정도, 30개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 그나마 회복된 것이 그 정도 숫자이니까 여전히 이제 어떤 테크놀로지의 변화라는 부분하고 실제 신약 개발의 부분에는 여전히 많은 이제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R&D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축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몇 가지 그 서라피틱 에리어에 집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것. 모든 것을 우리가 아무리 뭐 큰 회사라고 하든 모든 것을 해서 성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몇 가지 서라피틱 에리어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분으로는 이제 최대한 외부와의 그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협력 모델로 저희 R&D 모델을 급진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연구소가 과거에는 미국의 이제 그로톤 커네티컷 주에 이제 그로톤이라는 데가 있었고 또 영국의 샌드위치 이런 데가 대부분은 사실은 한적한 시골에 있습니다. 도시에서부터 한 2시간 떨어져 있고 거기에 우리 사이언티스트 거기 직원이 한 3,000명 정도가 되는 대형한 캠퍼스를 만들어서 사실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개발을 하던 모델을 지금은 대부분 그런 캠퍼스들을 닫고 이동하고 굉장히 작은 규모로 바꿔서 대부분 지금은 이제 뭐 그 보스턴 근처로 바꾸고 영국에서도 이제 그 이제 보스턴 캠브리 쪽으로 미국에서 바꾸고 영국에서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바이오텍이 활발한 곳, 연구 실제로 이제 대학이나 연구 개발이 활발한 쪽으로 실제 우리 캠퍼스를 연구 R&D 센터를 옮겨서 거기서 최대한 그런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와 그런 컬래버레이션을 하는 모델로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그 실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또는 혁신의 중심에 있는 그런 바이오텍이나 바이오 벤처라든지 또는 이제 대학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R&D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파트너 모델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게 저희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사는 부분들 또는 그 파트너십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바이오마커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실제 모바일이나 디지털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들과 그 함께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게임 테크놀로지 회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제 알츠하이머 질환에 이제 측정이나 또는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플랫폼과 같이 이제 약을 개발하는 왜냐하면 그걸 같이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알츠하이머 약을 개발을 할 때 실제 이게 효과가 있는지 또는 이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플랫폼과 함께 이제 약을 개발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이제 경향으로 보면 전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프리시즌 메디슨 또는 뭐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해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크리조티님이라는 이제 폐암 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약 2년 전쯤에 저희가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그 크리조티님이라는 약은 폐암 환자 모두에게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폐암 환자 중에서 5%가 안 되는 일부 환자들 소위 알크 이니비터 과 관련된 이제 특정 변이가 있는 환자들 군에서만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그 약을 개발을 하는 데는 이제 그런 지식이 또 필요하고 또는 그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폐암 환자들을 스크리닝해서 그런 서브 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진단 기계와 함께 약을 개발을 해야 그 약의 효과를 진정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지 이제 약의 어떤 후보 물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바이오마커라든지 또는 진단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진단을 치료하고 또는 이제 진단하고 또는 프로그레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알츠하이머 예를 들었지만 사실 알츠하이머가 지금은 아마 뭐 아침에도 그 강의에서 그 알츠하이머가 가장 큰 이제 현재 그 숙제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알츠하이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현재에서 아마 그 제약계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질환의 프로그레스가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인터벤션을 사실은 더 이른 시기에 아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것을 인디케이터로 해서 누구를 치료할 것이냐 언제 치료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테크놀로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약 부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아마도 이제 우리가 함께 많은 다른 이제 기관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십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파트너십 모델도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전통적인 이제 라이센싱인 라이센싱 아웃 모델뿐만 아니라 벤처 캐피탈과 같은 그런 모델들 또는 뭐 대학과 이제 그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협력하는 방안도 굉장히 플렉서블한 모델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키움증권의 김지연 이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증권업 그 키움증권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분석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전공은 이쪽 생명과학 전공은 아니고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약 쪽 한 사이클 헬스케어 쪽 한 사이클을 좀 보게 됐고요. 하늘에는 정보통신, 땅에는 생명과학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만민 공동교회 주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뭐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 빌 게이츠가 얘기했다고 하고 실제로 그 빌 게이츠가 그 이쪽 헬스케어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린 사례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코스 투자해가지고 시알리스 원 개발했던데 통해가지고 대박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업체들도 지금 바이오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뭐 구글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만드는 그 23andMe 자회사 통해가지고 지금 계속 빅데이터 만들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제가 처음 맡았을 때가 94년, 95년이었는데 그때 시가총액 0.5%였거든요. 반면에 이제 통신 서비스는 한 11%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신 서비스는 국내에서 계속 안주하다 보니까 지금 한 2% 정도 줄었고요. 제약은 그나마, 헬스케어 쪽은 그나마 많이 커져가지고 2% 정도 되는데 저는 아직도 좀 시가총액 비중이 적다고 보고 있고 현재까지 국내 뭐 헬스케어 업체들이 뭐 헬스케어라기보다는 사실 메인이 이제 제약 쪽인데 제약 쪽 관련해서 국내 안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제 그 탑픽 선호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은 비싼데 해외 쪽 B2B가 활발한 회사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나쁜 남자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회사들이 분명히 해외 쪽 글로벌 진출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2% 정도 되는데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 자문사 대표분, 뭐 이렇게 운용사 대표분들도 주로 겪게 되는 게 이제 헤비 인더스트리 중심으로 지식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쪽은 사실 비효율적인 업종이거든요. 시가총액 대비 알기가 상당히 힘든데 최근에 이제 과외를 해달라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병원장님께서 그 두 가지 그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저는 답변 드리는 형태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뭐 국내 업체 그러니까 그냥 제가 투자자라면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쪽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우리나라가 최고의 IT 기술하고 그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BT 융합 쪽 관련된 뭐 글로벌 기업이 탄생이 아직 안 됐다. 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ITBT 얘기가 나온 게 불과 한 10년 실질적으로 상용화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 게 최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빅데이터가 원가가 많이 떨어진 게 이제 최근 얘기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저는 정부의 좀 그 입법화 지연.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영리법인, 뭐 의료관광, 원격진료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 들었던 게 아직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태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진국인데 그 영리법인화 되면서 그 의료 서비스 업체들 상장되면서 시가총액이 5천억 뭐 1조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서 양질의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쪽 산업이 많이 커지는데 그런 쪽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사들끼리는 왠지 모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제 업체 탐방을 가서 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업체 쪽하고 제휴는 있지만 국내 쪽 관련해가지고 IT, BT 융합 쪽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이제 자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해피는 왜 국내 회사냐 뭐 이런 좀 배타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제가 감히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글로벌 진출을 위한 뭐 자금 지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그 다음에 정책금융공사 통한 그 매칭 펀드. 그래서 실제로 의미 있는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기술이 아무리 좋더라도 해외 쪽에서 그 딜을 자르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쪽 부분에서 사실은 걸림돌이 걸리는 게 그 레귤레이션 업이에요. 그 규제 쪽에 대한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그 이쪽 BD 쪽 비즈니스 디벨로먼트 쪽 그 경험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부분 때문에 실제로 그쪽에서 걸림돌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적자가 나는 회사인데도 특례 상장 지금 요즘에 추진 많이 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기술성 평가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예비 심사 통해 가지고 코스닥에 상장되는 건데 근데 기술성 평가할 때 그 평가 기관 분들이 사실 재무제표를 논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러려면은 기술성 평가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왕왕 그런 쪽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장하기 위한 최종 심사할 때도 상장사 그 동종업계 업계 대표분이 들어오는데 제 조금 선입견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좀 배타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꼭 그 본인의 회사 외에는 아니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버려야 사실 이제 VC들도 그렇고 엔젤들도 그렇고 자금 수혈이 계속 될 거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부메랑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뭐 두 가지 이제 그 문제점 뭐 이제 그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그 요즘아 그룹도 제가 조금 그 비슷한 수익 모델인 것 같은데 리서치 단계에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그 라이센스 인 해가지고 개발한 뒤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업체 인수보다는 파이프라인 인수해가지고 펀드레이징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 수익 모델도 상당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수익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리포지셔닝 드러그라고 해가지고 뭐 사실 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데모리지 치료제로 바뀐 사례도 있고 우울증 치료제가 최근에는 뭐 조류증 치료제도 바뀐 사례도 있고 이 용도 변경 쪽 관련해서는 R&D 비용 효율화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그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화이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드러그 리프레시 쪽 사실 이제 분자 진단이나 바이오 인포매틱스 그 빅데이터 통해 가지고 그 과거에 진짜 전통적인 약물들도 신선한 그 타겟팅 할 수 있는 그 맞춤 의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의 수익 모델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세 시연에서 나왔던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질문 내용이 뜨고 있나요?
이따 질문 내용이 뜨면 여기에 헬스케어 산업 투자나 창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인데 투자는 말고 창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비슷한 질문이 전 세션에 있었는데 물론 초기 자금 조달이 제일 어렵다. 이게 1번일 건 뻔해서 그런 건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려고 이 질문을 냈습니다. 네, 사회자 제가 그냥 진행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말씀하시죠. 뭐. 예. 어떻게 투표하는지도 좀 안내해 주시고요. 아, 네, 이미 시작하시긴 하셨지만 제가 네.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네. 또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앱을 실행하신 후 조선비즈.clbnow.com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비즈.clbnow.com입니다. 현재 100분 이상 접속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산업 투자나 창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모바일 헬스 등 ICT 융합기술 활용한 질병관리가 원격의료 논란 등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것. 2번 병원이나 의료인의 인식 부족과 협업의 어려움. 3번 정부 R&D 지원의 비효율성과 정책적 인센티브 미흡. 4번 벤처 생태계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초 후에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결과 보여주세요. 예, 다 비슷하게 많이 나왔는데 1번이 제일 맞네요. 법적 제도적으로. 예. 뭐 우리 청중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물론 문제가 된다고 청중들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 좀 저 중에 제일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해 주신 일, 그 레귤레이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려움을 겪는 거지만 사실은 레귤레이션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레귤레이션이 좀 시정되는 게 일단 헬스케어 특히 서비스 산업에는 크게 장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국내 시장은 이제 그런데요. 요즘아 펀드에서 오셨으니까 글로벌한 퍼스펙트에서 보면 국내에 있던 이러한 레귤레이션이 풀리지 않고 있고 언제 풀릴지 또 이런 사회적인 환경이나 오늘 아침에도 이 앞에서 뭐 좀 이렇게 하는 거 보셨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글로벌 퍼스펙티브에서 볼 때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는 뭐 이런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요즘아 본드 쪽에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 생각에는 그 전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요즘아 펀드 관계 요즘아 펀드 관련해서는 요즘아는 민간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성공했던 겁니다. 요즘아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40% 나머지 60% 민간에서 있었었는데요. 요즘아 1호에는 정부가 참여했었지만 어느 정도 요즘아 펀드가 성공하고 뭐 헬스케어든지 여러 부분이 성공해가지고 IRR이 나오고 수익률이 올라오고 성공해서 보니까 그때는 점점 정부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규제가 많이 어렵다 그러다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완화했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귀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냐하면 해외 투자자들한테 좀 귀를 더 기울였었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완화하면 될지 그를 귀를 기울였었고 점점 정부는 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2호 펀드는 100% 민간 펀드, 3호 펀드, 4호 펀드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그 결과를 봐서는 그 어느 정도 그 정부는 그 마중물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국내적으로 이거 봤을 때 그 어느 정도 그 좀 완화될 수 있는 규제나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그 잘 이렇게 통과되고 그리고 또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금 국내 사정 아직 확실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국내 정부에는 레귤레이션을 풀라고 그러는데 그 의사협회나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민간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민간의 일부죠. 다는 아니지만. 이런 환경 때문에 이제 일하기가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돌파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 국내 시장은 좋거든요. 지금 그 뭐 금년에 서울대병원 필두로 해서 뭐 성모병원 등등 해외 의료기관 진출 많이 합니다. 우리 정기택 원장님 알고 계시지만 의료기관 진출이라는 거는 의료기관 병원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의료 여러 가지 의료 기기들, 소모품들,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런 원격 진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앱이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웨어러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진출할 수 있습니다. 거기 우리나라 의사들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원격 진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웨어러블을 통해서 예를 들면 중동에는 당뇨병 환자가 전 인구의 40%입니다. 유병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당뇨 관련 솔루션 개발하면 우리나라 병원들이 그쪽에 점점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바로 사이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우회로가 있고요. 더 큰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내의 어떤 레귤레이션이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라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병원이나 그 의료인들의 어떤 그 의식이 없거나 콜라보레이션이 잘 안 되는 어떤 장벽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이동수 사장님은 의사 출신이시죠. 의사 출신이시면서 제약업계에서 일하셨는데 그러면서 혹시 이런 벽이나 이런 것들 많이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돌파를 하셨는지 뭐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산업 쪽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는 임상시험을 글로벌 임상시험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국내 병원과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국내 의료 수준이나 또는 이제 또는 연구자들의 이제 열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상시험도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이제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단기간에 글로벌 임상 시험을 뭐 서울이 이제 글로벌 임상 시험을 하는 데서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그 이제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사실은 엄청난 사실은 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긍정적이고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조금 다른 분야에서 저기 이제 협력을 하고 할 때는 이제 전체적인 이것이 엔드포인트에서 어떻게 커머셜라이제이션 될 건가, 어떻게 또는 협업을 할 건가라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이 논의를 하고 어떤 또는 이제 파트너십 모델을 만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그런 전체 프로세스나 이게 특히 이제 비즈니스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코디네이션이나 병원 차원에서의 코디네이션이나 아니면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아마 이제 그런 노력들이 되면 훨씬 더 협력도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의사님 개별적으로 보면은 그 본인의 연구에 더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실 저 제가 드렸던 질문에 3번 그 정부 R&D 지원의 비효율성이라든가 정책적 인센티브 요거랑 관련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뭐 잘못된 얘기 하고 싶지는 않고요. 최근에 아주 잘 된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산자부 과제인데 의료기기 개발 하는데 세 가지 분야로 나눠가지고 세 개의 대학병원에다 과제를 줬습니다. 1년에 10억씩 5년 과제입니다. 5년에 50억인데 이거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싶어하는 업체의 컨설팅 비용으로만 순전히 쓰는 겁니다. 이런 연구빈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 내가 개발하고 싶은데 교수 만나기 힘들잖아요. 어쩌다 한번 만나도 한 30분 얘기하고 그 다음번부터 만나기도 힘들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컨설팅을 해서 쭉 제품 개발하고 임상시험하고 KFDA 승인까지 얻는 단계까지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을 잡은 거고요. 이 과제가 세계대학병원에 뽑혔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서울성모병원 세 군데가 뽑혔습니다. 참 상당히 저는 고무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R&D, 정부 R&D가 이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IT도 마찬가지고요.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관리 앱 이런 것도 와서 상의하시면 됩니다. 세계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보를 오늘 알려드리고요. 이런 컨설팅 해드리라고 드린 돈이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다 써야 됩니다. 그거 받은 병원은. 예. 분당서울대병원은 또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매칭펀드로 5억을 더 줘서 1년에 15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리지만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우리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서 작년에 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변화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패널의 질문을 또 좀 드리겠습니다. 전 세션에도 나온 질문인데 그때는 투자자가 아니라 창업자가 나와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질문이 있어요. 벤처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 박민식 성모님부터. 예, 뭐 그 이런 유사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 무형 자산만 있는, 그러니까 뭐 특허나 기술만 있는 벤처들을 어떻게 가치 평가하는지, 그다음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이렇게 많이 질문을 받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매니지먼트 팀의 역량, 특히 뭐 CEO의 역량을 제일 높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저희 같은 이제 투자 회사에서 일하는 실무자들한테 설문을 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은 1번이 기술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뭐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은 매니지먼트 팀의 역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은 기업일수록 더 그렇고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투자 보고서를 쓸 때 CEO 포함해서 뭐 CFO, CTO는 전 직장 동료나 뭐 학교 동창들을 따로 알아서 그분들의 레퓨테이션이나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에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도 네. 그런 매니지먼트 팀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아, 저는 직접 이제 VC는 아니고 그 제약업체나 뭐 헬스케어 업체 분석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 그 CEO의 역량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가버넌스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질문을 할 때 그 회사 경영진의 그 투자 철학이 어떻게 되냐 경영 그 비전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요. 그 회사의 이제 히스토리. 그러면 사실 모든 투자 포인트가 사실 사라지는 부분이 이 가버넌스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만 많이 나더라도 다른 쪽으로 빼돌린다든지 배임을 한다든지 하면은 주식장에서는 큰 혼란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뭐 최근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좀 큰 땅을 사가지고 좀 비싸게 사서 그 회사들도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혼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그 CEO 그 가버넌스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 업체들은 투자하기가 진짜로 힘든 게 사실 펀드 매니저들이 의존하는 게 그 제 쪽 그 셀 사이드 애널리스트에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세계 최초다. 뭐 그 퍼스트 인 클래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쪽 전공한 친구들도 그렇고 저처럼 이제 경영학 전공한 친구도 그렇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글로벌 기업이 그 기술에 대해서 사갔느냐가 객관적인 포인트고요. 그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이 기술이 최고라고 얘기를 할 이제 뭐 이 기술이 진짜 정말 좋다 얘기하더라도 경영학 전공한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쪽 관련된 그 글로벌 회사가 B2B를 성사시킬 경우에 그 회사의 그 펀더멘탈이 레벨업 된다고 보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 역시도 이제 전 그 패널님들께서 좀 설명해 주신 부분대로 거의 다 동일하고요. 또 글로벌에서도 뭐 해외 벤처 캐피탈도 그 팀의 그 리더십, 특히 그 CEO의 리더십을 많이 봅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좀 더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는 특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 벤처나 그 프로덕트가 그 시장의 니드가 맞는지 약간 시장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제가 잠시 그 저 요즘 펀드 이제 투자 이거 뭐 기법이라 그럴까요? 저희는 그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데요. 그 트렌드는 어떻게 봤냐면 저희가 펀드를 여러 번 그 해외 펀드하고 일하면서 그 글로벌 그 펀드들하고 일하면은 그 트렌드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린 것처럼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 있는데요.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좋은 벤처들을 M&A하고 있거나 기술 이전하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글로벌 기업들이 아무리 자기의 그 프로덕트를 지키고 컨피던셜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그런다 그래도 그 벤처들한테 찾아가거든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이 벤처 기술에 관심이 있다. 나중에 되면 M&A까지 하죠. 근데 그런 벤처들이 보통 저희가 또 컨설팅 펌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M&A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컨설팅을 해주는데 플러스로 저희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 있었던 그 기술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화를 시킵니다. 근데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화를 저희가 지금 한 17년 정도 됐는데요. 그거를 접목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 3년간 4년간 CES에 뭐가 나올 거고 어떤 것이 제품이 만들어질지 대충적으로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리 스테이지를 미리 그걸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트렌드에 좀 맞는 벤처들을 좀 보게 된다면 우선순위로 저희가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게 CEO의 열정과 CEO의 그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아까 그 요즘아 쪽에서 얘기할 때 글로벌 네트워크 얘기를 하셨죠. 뭐 싸이월드 얘도 들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청중분들이나 창업을 생각하시고 또는 창업하고 계신 분들이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생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미리 우리 청중분들한테 받은 질문에 그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생각하는데. 헬스케어 산업 중 한국에서 어떤 부분이 투자 대상으로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바깥에서 보시기에 예, 그런 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스타트업을 찾느냐 또 거꾸로 만들면 이제 거꾸로 보면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글로벌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아까도 저희가 좀 그 설명을 이제 드린 부분들이요. 그 한국에는 저희도 이제 대전은 이제 자주 먼저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한국에는 좋은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저거를 좀 스핀업하면 좋겠다. 기술은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대로 거기서 좀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이스라엘처럼 스핀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접목시키면 그 성공하실 기본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바라보는 그 정확한 그 섹터 부분들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했던 저 글로벌 트렌드에서 좀 앞으로 그 지출되고 그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정면 몇 가지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얼리 스테이지 그 부분을 제 투자하는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안에서 뭐 혈당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센서하고 좀 결합했던 그런 메디컬 디바이스들들 약간 좀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라 뭐 다시 그 전체적으로 오픈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지금 눈여겨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그 노인 그 부분들 굉장히 증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버 그런 그 노인 헬스케어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요즘아 스타터 캠퍼스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그런 헬스케어 그 부분들을 좀 보고 저희가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거 있어요? 이건 꼭 물어보고 싶다 이런 거. 저희가 다 커버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네. 그 화이자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실 의료계에 있으면서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의료비 상승은 되도록이면 막아야 되고 의료의 퀄리티는 높여야 되고 접근성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미래 의료가 참 꿈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4P 메디슨,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결국 이제 유전체에 맞춤 치료인데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약 하나 개발해가지고 10명한테 다 팔았는데 이제는 약 하나 개발해서 한두 명한테밖에 못 팔면 코스트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요? 그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으로 하면 물론 이제 약 하나의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 사회적 비용으로 봤을 때 옛날 같으면 10명의 치료를 했을 때 10%가 나왔다면 지금은 예를 들어 새로운 시장에서는 한 명을 정확하게 알아내서 그 사람한테 그 치료를 하면 전체 그 10명한테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토탈 의료비는 첫째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더 한정돼서 그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두 번째 부분은 결국은 아까 이제 맨 오전 세션에도 나왔지만 결국은 특허라는 부분들 결국은 제약 부분의 그 존재 기반이 결국은 이제 특허라고 했을 때 특허가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이 보통 시장에 나오면 이제 출시가 되면 10년에서 15년이니까 실제 새로운 기술이 그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이제 보상을 해주고 그 기간 지나면은 사실은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거의 뭐 일상품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사회적으로는 유지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사회 비용보다도 제약회사가 망할까 봐. 옛날에는 한 가지 약만 개발해서 팔았는데 이제는 다섯 가지 약을 개발하고 뭐 열 가지 약을 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R&D 코스트는 계속 올라가고 뭐 아까 방법도 말씀하셨지만 청중 속에서 질문이 왔습니다. 우선 세 분 그 투자 회사에 대한 또 질문이 되겠는데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투자 검토 후에 투자를 진행하게 되겠지만 주요 엑싯 전략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립하시는지요? 엑싯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먼저 대답하시겠어요? 또 제 옆에 박상무님부터. 앞서 발제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내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M&A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텐셜 바이어도 적고 사실은 뭐 약간 그 법적인 이슈로 세금적인 이슈로 M&A가 많이 일어나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90% 정도는 그냥 뭐 코스닥 상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펀드가 뭐 이제 투자를 만약 받고자 하시면 그것도 아셔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펀드가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요즘 좀 길어져서 7, 8년 정도 영위하게 되는데 그 안에 어쨌든 그게 이제 오늘 생겼으면 8년이지만 작년에 생겼으면 이제 7년이 남은 건데 그 기간 안에 IPO를 해서 회수를 하게 되고요. 일부 좀 다행스럽게도 뭐 게임 업체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조금 M&A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예 처음 투자할 때부터 M&A를 타겟으로 보고 뭐 투자 엑시 전략을 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추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다음 질문할까요? 말씀하시죠. 저는 그냥 이제 VC가 아니기 때문에 엑시트 전략은 따로 없습니다. 네. 예. 네. 그 요즘아그룹 같은 경우는 그 M&A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M&A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뭐 사실 그 2년 전에 저희가 그 자펀드가 투자했던 그 내비게이션 쪽이 1조 2천억에 구글에 이제 팔렸고요. 그만큼 조 단위로 이렇게 계속 M&A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다 포진했기 때문에 M&A가 쉬운 겁니다. 왜냐면 그 글로벌 기업들이 거기서 R&D 센터 목적이 있지만 제일 좋은 목적은 좋은 벤처들을 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미국을 가거나 그런 거 갈 필요 없이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리고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들하고도 그동안 이제 기술 이전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벤처들이 있으면 거기다 M&A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구 전략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씩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벤처에 투자할 때도 저희는 조인트 벤처를 또 이스라엘 것도 같이 해서 또 공정
개인적으로 좀 나스닥 상장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켓캡이 크면 나스닥 상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인트 벤처 전략을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얼리 스테이지 기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파이프라인도 말씀하시고 얼리 스테이지 기술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 기준에 가장 비중을 두는 항목은 무엇인지요? 이런 질문인데요. 얼리 스테이지에서 그 투자할 때 네, 그 어떻게 뭘 보고 결정을 하느냐?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수익 모델 쪽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뭐 사실은 저희 기초 기술 쪽보다는 아까 투자 아이디어 쪽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 상장 주식 시장 내에서는 이제 기술 벤처를 얼리 스테이지에서 그 들어가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아이디어 풀한 부분 쪽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좀 효율적인 쪽 측면을 투자를 많이 하는 전략을 피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리포지셔닝 드러그나 그다음에 요즘 이제 계량 신약 뭐 이런 쪽 측면에서 그 투자를 하는 쪽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얼리 스테이지 쪽 투자 전략은 저도 이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투자 판단을 이제 그 잡을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망설여집니다. 네, 우리 요즘 쪽에는 저희는 얼리 스테이지 투자는 사실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요즘 펀드는 선호를 합니다. 수익률이 높거든요. 근데 저희는 제일 먼저 얼리 스테이지를 바라볼 때 저 회사가 어디 시장에 들어가면 좋을 것인지 미리 파악합니다. 왜냐면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저게 아프리카 시장에 좋을지 아까도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동에서는 그 뭐 혈당 그래 좀 그게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동 시장을 먼저 바라보고요. 헬스케어라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트렌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같이 투자를 한다 그런다면은 얼리 스테이지가 저희가 판가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정보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요. 글로벌 네트워크 통하는 그 정보 그리고 어떤 해외 진출 시장 그리고 그 충분히 돼서 백업해 줄 수 있는 해외 투자자들 그 세 가지가 있다면 얼리 스테이지 투자할 때 좀 자신감 있게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하신 말씀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좀 지났죠? 그래서 하나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국내 투자자의 대다수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를 집행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바이오벤처 기업의 경우 재무적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투자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조언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이거 그 뭐 변명 같지만 결국 뭐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고요. 국내 대부분 투자자들이 캐시플로우가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발이 많고 기술을 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투자 생태계는 어쨌든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서 프로핏 모델을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면 스타트업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 기간 안에 뭐 M&A를 하시겠다든지 아니면 그럼 포텐셜 어콰이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프로덕트를 내실 거면 어떻게 파실 수 있다든지 본인이 못 파실 거면 뭐 OEM이나 ODM으로 파시겠다든지 그리고 뭐 그거에 관련된 IP는 튼튼한지도 당연히 다 봐야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초기 회사에서 캐시플로우가 미래 재무제표만 있는 상태에서 그 투자자들을 설득하시기는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3년 후에는 이런 프로핏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 정도 숫자면 IPO를 갈 수 있다. 아니면 어떤 회사들이 지금 뭐 항생제 파이프라인이 약한데 우리는 새로운 항생제를 갖고 있어서 뭐 페이즈 2에 들어갈 수 있고 3년 후에 그러면 라이센싱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쪽에 프리마케팅한 얘기라도 해 주셔야지 아마 뭐 투자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할까요? 시간 돼서?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질문이 계속 들어와서 예. 그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헬스케어의 유망함과는 별도로 헬스케어는 상업성에서는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투자금회수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투자금회수는 조금 아까 말했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시는 분한테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청중이 질문한 것처럼 헬스케어의 상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헬스케어 어차피 지금 뭐 음식료, 생필품, 헬스케어는 뭐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그 필수적으로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는 뭐 최근에 이제 뭐 이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아이템이 레드오션화된 것 같은 게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헬스케어 전체적인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뭐 지금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가 국내에서 해외 나가기가 힘들어서 상당히 좀 폄하를 많이 받다가 최근 들어서 일정 스레스홀드 넘어가면서 글로벌 진출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혀 제가 볼 때는 헬스케어가 사업성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대신에 그 최근에 이제 뭐 2000년부터 바이오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 한 5년 사이클로 해서 바이오 버블이 생겼었는데 그 사이에 조금 히트앤드런 형태의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가 제기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헬스케어 산업이 지금 뭐 떨어지고 있다 막 그런 부분들은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요즘 펀드에서 저기 바라봤을 때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아까 말씀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굉장히 높아질 거라 봤는데 그런 거를 아까 그 플로어에서 그런 질문을 주셨던 거는 제 생각이지만 뭐 투자도 어렵고 또 여기서 좀 그 기본 자금도 굉장히 크고 리스크탱이 커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언젠가 여기서 나스닥 상장이라고 한 개 두 개가 일어나고 엄청 큰 엑스 되고 성공 사례 두 개 세 개만 나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플라이에서 그런 질문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이 정말 높기 때문이고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추가적으로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그 한국에서 만일 그 정부나 실패 관용도 넓으면 넓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모태 펀드도 있고 그 성장 사례 펀드가 있는데 100% 다 세금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50%는 정부가 되고 해외 투자 유치가 활성화돼 가지고 해외 자금이 들어가서 리스크탱이 덜하게 된다 그러냐면 투자도 활성화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국내 뭐 벤처 캐피탈이나 해외 벤처 캐피탈도 더 많이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가 바뀐다 그런다면은 저는 헬스 케어처럼 리스크탱이 큰 이런 업종에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서울대병원이 뭐 올해 뭐 HIS도 중동에 수출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처음에 어떤 사업을 구상하든 또는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시든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시고 그 방향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특히 뭐 메디컬 앱이라든가 의료기기, 스마트 의료기기 이쪽은요. 그 각 나라의 병원에 있는 전산 시스템에 맞물려야 되거든요. 이러면 이런 의료 정보의 통신에 관한, 교환에 관한, 전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국제 표준이 있어요. 그 국제 표준을 처음부터 채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절대 수출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개발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는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시장의 협소함 이런 것 때문에 여기만 보고 사업하시면 이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상업성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저는 이게 변화가 딱 시작됐다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이런 투자자도 우리나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
포텐셜이 그만큼 큰 거를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믿고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번 세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와 패널 여러분 감사드리고 청중 여러분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혁신적 아이디어와 창업, 투자가 여는 경강경제 시대라는 주제로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을 진행했습니다.